그 뭔가 그 역할, 배우가 역할을 맡았을 때는 이렇게 인물하고 동일시 되기 때문에 그냥 정말 맡으시고 온것 같았고, 맡아서 잘린 것 같았고, 정말 쫓겨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되게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그것이 어떤 뭔가를 이루어서 뭐 노조를 만들자 뭐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,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고 산다는 거를 너무 역할과 비슷하게 알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럴 때 무엇을 향해서 내가 용기 있게 앞으로 나설 수 있는지,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내 소리를 낼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것 같아요.